자, 그 사이 자연이는 수제비 반죽에 들어갈 방앗잎 몇 장을 따봅니다. 가자. 땡시 불 다 피웠는가? 네네, 한참 피우고 있습니다. 보자. 근데 형님, 그 여기 주전자에다 끓여 드세요? 이게 주전자에 하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참 쉽게 되더라고. 오. 그러고 또 속도도 좀 빨라지고. 그냥 자는 게 대충 맞췄어. 아니 형님, 네? 사진 영상 전공하시고 무슨 일 하셨길래 식당하면서 사진 영상 식당을 하셨어요?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행지가 36년이네. 잠깐만요 형님. 그러면 지금 누가 할 게 아닌데? 형님, 아, 아니 식당 하신 분이 지금 수제비를 하신다고요? 그럼 뭐. 누구나 할 수 있는? 조금은 다를 거야. 내가 제일 마지막 식당이 저 중화요리. 형님 짬뽕 하죠, 짬뽕. 짬뽕. 네. 짬뽕. 이걸 계란 반죽해서 면해가지고 짬뽕. 안 해. 하기 왜요? 싫어. 오늘 갑자기 큰 음식에 그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굉장히 하기 싫더라고. 갑자기요? 그리 내가 막 뭔가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서 막 하는 음식은 약인데. 그렇죠. 정말 내가 이걸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하니까 맛이 있을 리가 없어. 그래 내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. 진정한 조리사시군요. 와우. 이거는 칼질은 누구든 다 해. 뭘 와는 와. 아니 이 정도는 아닌데. 아줌마도 다 해.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번 동안. 칼질 봐요. 아 예사롭지 않습니다. 아니 근데요 지금 형님 지금 수제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수제비 하고는 좀 다르지. 다르잖아요 지금. 방아하고. 네. 오초도 살짝 씹히가면서는 맛을 들어가지. 이게 수타. 치대기 기술 들어가나요? 아, 36년 경력의 주방장 보스 슬슬 나옵니다. 주방 일하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다음에 바로 쓸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말라버리면 버텨버리니까. 그렇지. 어디 가세요, 형님? 이거 갖다 놓고, 금방 갖다 놓고. 그때시 그 고구마 줄기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? 네? 고구마 줄기? 지금 못 먹어서 별로 안 먹고 싶지. 형님 그냥 오세요. 기다려. 네? 왜 뭐 말로 안 되고 그러는 마? 죄송합니다, 형님. 안 들리나? 아니 잘 들립니다. 같이 살 거야, 안 살 거야? 조금 해볼까 자식. 천천히. 아이고 삼식이랑 대화 중이었어요? 저한테 기다리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? 기다리라고 했어. 해보고. 아니 저한테 그런 거 아니었어요? 아니 삼식이. 앉아. 앉아 기다려. 삼식아, 너 때문에 나 오해 받았잖아. 응? 약간 좀 어리둥절한 표정의 삼식인데. 또 다시 여기다 끓여요? 여기다 붓고. 네. 바로 주제비 때. 아 그렇게요. 육수만 저기서 끓이시는구나. 얇게. 얇게. 두껍게도 상관없고. 야 이게 지금 여기 안에 지금 이 채소들을 파하고 고추랑 이게 지금 손에 살살살살 만져지는. 아, 만져지지. 아주 네. 입에서도 만져져. 어. 이 수제비가 네. 그 배고플 때 예. 옛날에는 끼니를 때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해먹어도 한번 생각이 꼭꼭 나더라고. 형님 옛날에 좀 어려울 때 있었어요? 내가 5살 때 네.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야.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많아가 아빠가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시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부러워. 나는 아버지 소리를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. 아버지의 이른 부재로 유년 시절부터 밥벌이를 위해서 타지를 전전했던 자연이 굶주렸던 그때의 끼니는 이제 추억의 맛으로 돌아왔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, 형님. 네. 이제 맛있게 드십시오.